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40페이지, 수분, 수정 및 결실, 요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지난번 시간에 본 화분 꽃가루죠. 꽃가루의 행성.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화분 모세포에서, 그치? 감수 분열이 되고, 3회에 걸친 동행 분열을 하고 해서, 결국은, 염색체 N, 그리고, 또 N, 요렇게 되죠? 요게 이제 정핵이고, 염색체 N인 정핵 두 개, 그 다음에 N, 이건 영양핵이죠? 이건 따져보면은, 요거는 이제 감수 분열이 돼서, 감수 분열이라도 동행 분열이지. 동행 분열이 돼서 N, N 된 것이고, 요 N은 그대로 이 N, 이게 그대로 온 겁니다. 동행 분열 하지 않고 N 그대로 온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행성된 것이 요게 하나의 화분입니다. 화분. 꽃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웅성인 배낭. 배낭은 어떻게 행성됐냐? 배낭 모세포로부터 감수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동행 분열을 쭉쭉쭉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N인 난세포가 한개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N인 조세포가 두개 만들어지고, 또 N인 극핵이 두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인 반족세포가 세개 만들어지죠. 이게 하나의 배낭을 구성한다. 이게 배낭이 돼. 배낭을 구성한다. 자, 요렇게 이제 되었단 말이야. 요렇게 됐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수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분은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붙는 걸 수분이라 한다. 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붙는 것, 암술머리에 붙는 것, 이걸 수분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수분이 되어서 요거하고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요 정액 하나하고, 난세포 한 개하고, 이것이 결합돼서, 웅성의 N 염색체와 자성의 N 염색체가 결합돼가지고 EN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배다, 배.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하냐면 수정이라고, 수정된다. 수분은 위에 가서 문지르지는 거고, 그렇게 돼서 수정이 이렇게 되지, 그치? 수정. 이렇게 되고, 또, 요 N과, 화분의 요 N과, 여기 있는 두 개의 극핵 있죠. 두 개의 극핵이 결합돼서, 그러니까 화분의 N하고, 플러스 두 개의 극핵이니까, 웅성 N 플러스 웅성 N. 이렇게 되면, 세 개의 염색체 3N이 되지. 이게 배저지야. 배저. 배저지 행성.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수정인데, 수정이 중복돼 이루어지죠? 또 화분하고 배낭하고 만나서 요거와 요게 이렇게 수정되고, 요거와 요게 수정돼서, 그래서 배와 배저지 행성되니까 이중으로 중복 수정을 하는 거예요. 중복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 배와 배젖이 자라서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결실이 되고, 이 결실이 종자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되는데 쭉 보면, 자, 수분에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붙는 걸 수분이라고 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밑에 보니까, 수분을 할 때, 같은 개체가 있는 꽃들의 암술과 수술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분을 자가 수분이라고 하고, 한 개체에 꽃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 수술에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붙게 되는 이런 수분을 하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서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 걸 타가수분이라고 한다. 자가수분, 타가수분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꽃 안에, 꽃이 구조를 보면 꽃이 이렇게 하면 한 꽃 안에 가운데 수술이 있고 시방이 이렇게 있어서 암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것을 양성화라고 그러고, 암술, 수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꽃이다. 양성화라고 하고, 이러한 양성화의 경우는 당연히 자가수분을 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가수분을 하겠죠? 배, 보리 등이다. 배, 보리, 밀 등이다. 그리고 한 식물 안에 암꽃과 숫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꽃 안에 암술, 수술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체 위에 암꽃 따로 피고 숫꽃 따로 피고, 그러면 암꽃과 숫꽃인 자웅이 동주이긴 동주죠. 같은 나무 있죠. 그래서 자웅 동주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웅 종지에서는 자가수분도 하고 타가수분도 할 수 있다. 자웅 동지에서는 자가수분을 하기도 하고 한 개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타가수분을 하기도 한다. 암꽃과 숫꽃이 각각 다른 식물에 있는 자웅 이주에서는 타가수분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웅 동주가 있고 자웅 이주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나무에 암꽃, 숫꽃이 다 있는 거야. 자웅. 하나의 나무에 나무가 있으면, 자, 여기 꽃이 피고, 여기 꽃이 피는데, 이 꽃은 암꽃이고, 이 꽃은 숫꽃이야. 그러면 하나의 나무에 암꽃과 숫꽃이 같이 있죠. 자웅동주라고 그래. 근데 자웅이주는 요 나무에 있는 건 전부 암꽃밖에 없어. 다 암꽃밖에 없어. 근데 다른 나무, 여기에 있는 거는 숫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웅이 서로 다른 나무에 있는 거예요. 자웅이주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웅이주.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요것은 양성화가 아니고 자웅이화죠. 한꽃 속에 같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런데 한꽃 속에 꽃이 있다면, 한꽃 속에 수술과 시방이 한꽃 속에 같이 있다. 요거는 양성화. 양성화. 그러면 양성화의 경우는 당연히 자웅 동주에 해당되겠지, 그지? 자웅 동주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자웅 동주는 이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양성화일 경우가 있고, 양성화 아닌 단성화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한 곳에 암술과 수술 모두 있는 양성화의 경우는 자가수분을 흔히 한다. 이랬지. 양성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가수분을 한다. 요거와 요것이 결합된다. 이렇게 자가수분을 한다. 그 다음에 한 식물 안에 암꽃과 숫꽃이 있는 자웅 동주 식물에서는 자가수분도 하고 타가수분도 한다. 자웅 동주는 자가수분도 하고 타가수분을 하기도 한다. 자가수분은 요렇게 하기도 하고, 요 다른 나무에 있는 숫꽃과 요것만 결합하는 타가 수분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암꽃과 숫꽃이 각각 다른 식물에 있는 자웅 이주에서는 타가 수분만 한다. 자웅 이주지. 자웅 이주에서는 여기는 암꽃만 있고 숫꽃만 있으니까 결국은 요렇게 되면 요건 전부 타가 수분만 있을 수가 있지. 타가 수분만 있을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웅 이주다. 자웅 이주다. 나무가 서로 따로따로 있네. 그럼 타가 수정만 있을 수밖에 없지. 이 말이에요. 자웅 이주의 경우는 타가 수정만 이루어지겠죠. 근데 자웅 동주의 경우는 요렇게 수분될 수도 있지. 요건 자가 수분이지. 근데 요 옆에 나무가 또 숫꽃 암꽃이 있다.
그러면 요 수컷과 요 암컷 요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다갈 수문도 가능하지. 자갈 수문, 타갈 수문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양성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갈 수문을 하는데 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야. 이 경우도 자갈 수문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갈 수문을 한다. 자웅 이주의 경우는 반드시 타가 수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물의 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양성화는 배보리밀. 자, 양성화에 배보리밀. 이 양성화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게 있다? 배보리밀.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웅 동주는 옥수수, 수수, 참외. 자웅 동주. 옥수수, 수수, 참외. 옥수수, 참외입니다. 옥수수, 참외. 자웅 동주. 옥수수 참외. 그 다음에 자웅 이주는 삼시금치. 삼시금치는 자웅 이주의 예를 들고 있죠. 자웅 이주, 삼시금치.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 들어갑시다. 수정은 41페이지에 수정 하나, 둘, 셋째 줄을 보니까 꽃가루에 있던 두 개의 정액 중한 개는 난세포와 결합하여 배가 되고, 꽃가루에 있는 두 개의 정액 중한 개는 난세포와 결합하여 배가 되고, 그지? 배가 되고, 다른 한 개는 두 개의 극핵과 결합하여 배젖이 된다. 다른 한 개는 두 개의 극핵과 결합하여 배젖이 된다. 배젖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중복수정이라고 한다. 염색체의 조성은 배가 2N이고 배젖은 3N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까지 밑줄 자. 그러니까 꽃가루에 있던 두 개의 정액 중한 개는 난세포 결합하여 배가 되고, 다른 한 개는 두 개의 극핵과 결합하여 배젖이 된다. 밑줄 긋고, 그 밑에 중복 수정이라고 한다. 밑줄 긋고, 염색체 조성은 배가 2N, 배젖이 3N이다. 밑줄 긋고. 됐죠? 이게 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수정할 때 자가 수분에 의해 수정되는 걸 자가 수정. 자가 수정으로 생식하는 것을 자식. 자가수정으로 생식하는 걸 자식이라고 그러고, 자식을 하는 작물을 자가수정작물, 자식성작물이라고 하고, 타가수분에 의해 수정되는 걸 타가수정, 타가수정작물, 타식성작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쭉 읽으면 다 알겠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자가 수정을 계속하게 되면 개체의 유전자 행위 점점 순수해지겠죠. 그래서 자가 수정을 계속하게 되면, 자가 수정을 계속하게 되면 동일한 개체의 나무에 의해서 계속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행위 순수해지지만, 타가 수정을 계속해서 세대를 경과하게 되면 잡종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육종에 있어서는 그 작물의 수정 양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품종 개량할 때 자가 수정을 계속하게 되면 순수성이 회복되지만, 타가 수정을 계속하게 되면 순수성이 회복되지 않고 잡종성이 그대로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줄 것이고. 그러면 자가 수정을 주로 할 경우 유전자에게 순수해지지만, 타가 수정을 주로 할 경우에는 개체 유전자인 그대로 잡종성으로 남는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결실. 수정이 되면 배와 배젖이 형성되고 이것이 발육되어 종자가 된다. 발육되어 종자가 된다. 종자가 된다. 그런데 배와 배젖은 종자가 되어서 그 다음 식물을 구성하는 거죠. 그 종자가 이제 씨를 뿌리면, 종자를 뿌리면 다음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대 식물이지만, 종피와 가피는 과일의 껍질, 종자 껍질, 종피와 가피는 모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배와 배젖하고 종피와 가피는 유전적 조성이 서로 다릅니다. 배가 있고 배젖이 있고, 이게 종자란 말이야. 배젖이 있고 이게 종자야. 그러면 종자고 여기 종피야, 종피. 종자 껍질, 종피. 자, 배하고 배젖하고, 배하고 배젖하고 이것은 다음 차세대 식물을 구성하는 요소고, 종피는 지금 현재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전적 조성이 서로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배와 배젖은 차대 식물이지만 종피와 가피는 모체 일부이기 때문에 유전적 조성이 서로 다르다 이 밑줄 거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감, 포도, 귤 등에서는 배주가 수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종자가 형성되지 않겠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맺혔다. 이런 것을 수정 없이 과실이 맺어진다. 단위 결과. 결과란 말은 과실이 결실된다. 결실 맺어진다. 단위 수정 없이. 그래서 수정 없이 단위 결과가 되는데, 단위 결과는 보통 꽃가루의 자극이나 생장 조절 물질의 처리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단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수정되지 않고도 과실이 맺어지는 걸 단위 결과라고 하고, 단위 결과가 이루어지는 품종으로 감, 포도, 귤 등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래. 감, 포도, 귤 등은 단위 결과성을 가지고 있구나. 감, 포도, 귤 등은 단위 결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되지 않아서 종자 형성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맺어지는 걸 말한다. 됐죠? 그 정도 밑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고 수증이 되고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까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불임성, 불합성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느냐. 불임성이다 하면 소위 말하는 불임, 임신을 시키지 못한다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그게 불임이죠. 불임성은 수분을 하여도 수정 결실되지 못하는 현상을 불임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갔다가 이제 접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수분은 됐지. 수분은 됐는데 배가 형성되고 배젖이 형성이 되는 이런 중복 수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것. 이게 불임이야. 불임. 그래서 불임이라는 것은 수분을 하여도 수정 결실하지 못하는 현상을 불임성이라고 한다. 미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임성을 보이는 범위 안에서 불임성이 나타날 때가 문제가 된다. 생식기관이 건전한 것끼리 수분을 할 때 보통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정결실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정결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불화합성이라고 하며 불임성이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불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은 됐는데 수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임이야. 그래서 수분을 하여도 수증 결실하지 못하는 현상 불임성이요. 밑줄 꺼 놓으시고. 자, 불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불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화합성이라는 것도 있다. 불화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술과 암술이 화합이 잘 안 돼. 화합이 안 돼서 수분은 됐지만 수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불화합성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불임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불화합성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니까 자성기관의 이상, 이건 암컷의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웅성기관의 이상, 수컷의 이상이 있을 때, 불임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성기관의 이상이 예를 들면, 암술이 퇴화되거나 배냉되었다. 암술이 퇴화되거나 배냉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배낭 속에 난세포가 있고, 조세포가 있고, 반죽세포가 있고 그게 있는데 배낭의 발육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성기관에는 배낭의 발육이 완전하지 못하다. 발육이 낮다. 이러면은 이게 불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술이 태아 배낭된 경우나 배낭의 발육이 불완전할 때 밑줄 꺼 놓으시고. 그 다음, 웅성. 웅성 쪽에서의 불임의 원인을 보면, 수술이나 곱밥이 퇴화되거나 꽃가루 바르기 불안정할 때. 꽃가루 바르기 불안정할 때.
배나 이거 고가로죠. 그죠? 생식세포 자체가. 배우자가 어쨌든 발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발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수술이나 꽃밥의 태아, 꽃가루의 발육 불안전. 이미 줄거 놓으시고. 자, 이와 같이, 자성 쪽이나 웅성 쪽에 불임의 원인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자성은 건전한데, 이거는 건전한데, 원인이 여기에 불임성이 있다. 웅성에 불임성이 있다. 그래서 불임이 안 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웅성불임이라고 한다. 웅성불임. 알겠죠? 이런 것들을 웅성불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웅성불임이라고 한다. 밑줄 꺼 놓으시고. 자, 웅성불임의 계통은 교잡을 할 때 재웅이 필요하지 않아서 편리하므로 옥수수, 유채, 양파 등의 일대 잡종을 만들 때 웅성불임 계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웅성 쪽에 불임 요소가 있어서 웅성의 꽃가루가 발육이 충분하지 못해서 불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종을 할 때, 육종 품종 개량을 한단 말이야. 품종 개량을 하면 지금 자웅 동주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자웅 동주는 양성화라고 칩시다. 양성화로 치면 자, 수술, 웅성이 있고, 여기 이제, 자웅, 자성, 배젓이 있죠? 자, 배낭이 있단 말이야? 배낭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건전해. 요거는 건전한데, 요기에 문제가 있어. 이게 웅성불임이야? 그런데, 육종을 하기 위해서, 요 품종과, 이 다른 품종,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자. 이 다른 품종과 교접을 하고자 해. 교접을 하고자 하는데, 만일에 웅성불임이 아니면, 자가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요거와 교접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요 웅성을 제거해야 되겠지. 이걸 재웅이라고 그래, 재웅. 제거를 하고, 그러면 요렇게 자가수정이 안 되겠지.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웅성불임이야 이게. 웅성불임이면 재웅을 할 필요 없어. 당연히 불임이니까 안 돼. 그냥 요것으로 교집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웅성불임 계통은 교잡을 할 때 재웅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 말에 재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다. 따라서 웅성불임 계통을 이런 우리는 육종을 할 때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웅성불임을 나타내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느냐? 옥수수, 유채, 양파 등이 있다. 옥수수, 유채, 양파 등에서는 웅성불임 계통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불합성을 보겠는데 불합성에는 자가불합성이 있고 이행예 불합성이 있고 교잡불합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합성을 한번 보자. 불합성은 자웅이 잘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불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합성은 불임성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지? 되지? 자, 불합성에는 자가 불합성이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이행예 불합성이 있고 세 번째로 교잡 불합성이 있어. 자, 우선 하나하나를 봅시다. 자, 자가 불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성화나 자웅 동주의 단성화에서 자가 수분 또는 특정 계통 간의 수분을 할 때 보이는 불합성을 말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자가 불합성은 자가 수분을 해줄 때 수정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자가 불합성이야. 그러니까 자가 불합성이니까 자웅 이주인 경우에는 반드시 타가 수정을 해야 되죠.
아까부터 봤듯이 이중인 경우. 그런데 자웅 동주다. 자웅 동주다. 그리고 양성하다. 자웅 동지인 경우 또는 양성화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지. 자, 자가 수정을 하는데 자가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가 자웅이 화합이 잘 안 돼. 이게 자가 불합성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가 불합성을 나타내는 작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십자화가 채소라든지 과수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과수, 십자화가 채소. 십자화과 채소. 자, 그러면 이런 자가 불합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꽃가루가 암술머리에서 발하지 못할 경우인데, 경우이거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서 발하지 못할 경우나, 발하는 하지만은 암술머리 조직 속으로 침입에 들어가지 못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침입은 하지만 그 침입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꽃가루가 암술머리 조직에 침입하긴 하지만 그 신장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자가 불합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가 불합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꽃가루의 발화 신장을 억제하는 억제 물질이 존재한다라든지, 꽃가루 신장에 필요한 물질이 결례되어 있다라든지, 꽃가루와 암술머리 조직의 단백질 간의 친화성이 결례되어 있다. 꽃가루와 암술머리 단백질 간의 친화성이 결례되어 있어서 잘 친화되지 못한다. 또는 자가 불합성을 유기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 밑에 시분에 자가 불합성을 유기하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가 불합성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자가 불합성을 유기하는 유전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반 유전자 또는 복대립 유전자 이런 게 있는데, 이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방해하는 유전자입니다. 이반시킨다. 이반시킨다. 수정을 방해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든지, 복대립 유전자는 한 개 유전자 자리에 세 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정이 방해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가 불합성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자가 불합성.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웅 동주의 경우에 자가의 꽃가루와 배낭 사이가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정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다 말이야. 근데 수정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꽃가루하고 암술머리하고의 그 생리적 구성 자체, 다시 말하면 단백질의 친화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수정을 방해하는 이반 유전자가 있다라든지, 또는 복대립 유전자가 있다라든지, 또는 꽃가루의 발화를 억제하는 억제 물질이 존재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자가 불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의 불합성. 이행의 불합성은 수술이나 암수의 길이나 콧에 따라서 불합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수술, 암술, 길이의 차이.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 이행의 불합성이야. 그러면 이러한 이행의 불합성이 나타나는, 예를 들면 메밀, 아마, 생초 이런 것인데, 자, 메밀, 아마, 생초 등에서는 수술이나 암수의 길이가 꽃에 따라서 다른 이행의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자가 불합성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이행의 불합성이라고 한다. 이랬죠. 그죠? 이행의 불합성도 자가 불합성의 일종인데 메밀, 아마, 행초 등에서 나타난다. 메밀, 아마, 행초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행의 불합성은 수술이나 암술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불합돼서 불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수술 길이와 암술 길이를 비교해서 암술이 수술보다 긴 것을 장주하라고 그러고, 암술 길이와 수술 길이를 볼 때
암술 길이가 수술 길이보다 긴 것. 이걸 암술 중심으로 판단해. 그래서 길다 해서 이걸 장주하라고요. 반대로 암술과 수술 볼 때 수술 길이가 길면은 암술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지? 암술이 짧단 말이야. 담주하라고요. 자, 그런데 장주와 장주하끼리 장주하끼리 수분을 한다 또는 단주하끼리 수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장주하는 암술이 더 길죠? 수술이 짧단 말이야? 수술이 더 짧죠? 이것도 짧죠? 길죠? 자, 이렇게 될 경우 이때는 불임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주와 장주와 단주와 단주에서는 불합승이 나타나고 반대로 장주화와 단주화가 수정한다라든지 단주화와 장주화가 수정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법 수분이 되어서 수정된다. 불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달라야 사실은 길이가 맞아떨어진다. 암술 길이가 긴 거하고 그 다음에 암술 길이가 짧은 거하고 이렇게 돼야 수술과 암술이 잘 교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하지만은 둘 다 길다, 둘 다 짧다 이렇게 될 때는 불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행의 불합성입니다. 자, 이행의 불합성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네. 수술이 자꾸 암술이 긴 것, 암술 위주로 판단해. 암술이 긴 것 장주화, 암술이 짧은 것 단주화. 단주화는 불합성. 단주화는 적법 수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이 이건데 교재를 보고 밑줄을 끌 거는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 밑줄 끌 거 다시 정리해보면 이행의 불합성은 메밀, 아마, 앵초 밑줄 끌어 놓으시고 수술이나 암술의 길이의 차이 밑줄 끌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주와 장주와는 불합성 밑줄 끌어 놓으시고 그 정도로 밑줄 끌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자 불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가 와 자가 수정이 아니고 타가 수정을 할 때 다른 개체와 수정을 시키려고 할 때 그 다른 개체와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 불임성이 나타나겠죠. 이걸 교잡불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잡불합성은 타가 수정 시 불합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종속간 또는 품종간의 교잡에서 보이는 불합성을 교잡불합성이라고 하고 이런 교잡불합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곳에 나타나냐? 사과, 배, 앵두, 고구마. 교잡불합성의 예를 들어 하면 사과, 배, 앵두, 고구마. 이런 것들은 교잡불합성이 나타난다. 그 미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잡불합성은 종속간 또는 품종간의 교잡에서 보이는 불합성을 말하고 그 밑에 사과, 배, 양앵두, 고구마 돼있죠. 그죠? 미칠 것이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미칠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불임성과 불합성에서 자가 불합성, 이행의 불합성, 교잡불합성의 그 의미와 그것이 나타나는 품종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작물이 그런 불합성을 나타내는가, 이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